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3주차에 걸쳐서 동촌 유원지 식경길에 대해서 강의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불로동 고봉군에 대하여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로동 고봉군은 사령 제26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옛 금호강 북쪽 충적 평야와 칠압지구 발달로 인해 산 능성 구릉지에 형성된 삼국시대 고봉군입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무덤으로 지방 세력의 집단 묘지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봉의 규모는 지름 15m에서 20m, 높이 4에서 7m 정도가 보통입니다. 내부 구조는 내돌 또는 깬 돌로 내 벽을 쌓고 판판한 돌로 뚜껑을 덮은 직사각형의 돌방이 있고 그 위에 자갈을 얹고 흙을 덮은 구조입니다. 껴묵거리는 금제 혹은 금동제 장신구와 철제 무기 무늬를 새긴 토기 등 많은 출토물이 있습니다. 이 무덤들은 대개 5세기 전후경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토착 지배 세력의 집단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주요 고분은 1938년 18호와 22호 고분을 최초로 발굴하였으며 2002년 대형군인 91호와 93호분 등 총 275기의 고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불로동 고분군 분포도입니다. 최초로 18호와 22호 고분군을 출토하였으며 91호와 93호 고분을 출토한 데 이어서 214호, 213호를 출토하였으며 274호, 273호, 238호를 출토하기도 하였습니다. 발굴로 드러난 옛 무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1938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학자가 18호분과 22호분 두 기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분만이 남아있을 뿐 껴묵거리 등 유물은 없었습니다. 1968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다시 소형분 두 기를 추가 발굴 조사하였습니다. 발굴 당시 파헤쳐져서 유물 멸절만이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1978년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대대적인 보수와 함께 봉토분 200여기를 경비하였습니다. 1999년 발견된 212호는 부장품도 없이 발굴되었으나 고봉군 공원 사업으로 단정하는 과정에서 실묘가 되어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02년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대형분 91호와 93호를 발굴 조사하였습니다. 2007년 발굴된 213호와 214호는 부장품이 모두 파손되어 보존 가치가 없어 평토 작업 후 잔디를 입혀 봉분 없이 입간판에만 표시되어 있고 표지석이 없습니다. 그럼 불로동 고봉군 탐방로를 한번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방로의 길이는 1.5km 정도 됩니다. 불로동 고봉군 탐방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탐방로를 따라 올라가면 18호 공분이 보입니다. 불로동 고분군 가운데에 가장 규모가 큰 무덤이 18호 고분이 되겠습니다. 봉분의 크기는 동서가 62m, 남북이 28m, 높이는 7m 정도 됩니다. 무덤은 둘이 서로 붙어있는 쌍분의 형태로 표지와 같아서 포형분 무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무덤 동쪽 중앙부에는 항지에 구동식 돌 덧널이 조사되었습니다. 돌 덧널은 무덤 구덩이를 파고 직사각형 돌로 금방을 만든 다음 돌방의 바닥은 중앙에 중간에 40cm 정도의 칸막이 벽을 쌓아 으뜸 덧널과 딸린 덧널로 구분되었습니다. 으뜸 덧널의 길이는 4m, 딸린 덧널의 길이는 3.6m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돌 덧널 위에는 5명의 넓고 평평한 돌을 뚜껑으로 덮었습니다. 으뜸 덧널의 깨목걸이는 모두 독을 되었으며 딸린 덧널에서는 큰 항아리, 굽다리 접시 등의 토기와 금동 말띠 꾸리개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굽다리 접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불로동 곰군 탐험로를 따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호 고분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원형 무덤으로 4기의 구동식 돌 덧널이 순차적으로 앞식 시기에 덧대어 만들어진 여러 사람의 무덤입니다. 생산뼈와 닭뼈 그리고 장례뼈가 각각 출토되었는데 당시 장례 문화에 있어서 상고고기를 올리던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 돌 덧널에서는 4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나왔고 바로 옆 옹간에서는 어린이로 추정되는 인골이 발견되어 모자 관계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93호 고분군의 모습입니다. 구동식 돌 덧널 한기가 무덤 중앙에 있는데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와 장신구 금속류 등 총 547점이 출토되었습니다. 본 사진은 91호 고분과 껴목걸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사진은 93호 고분과 껴목걸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불로동 고분군 탐방로를 따라 또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방로를 따라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다 보면은 아름다운 자연과 동화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방로의 아름다운 탐방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탐방로의 모습입니다. 탐방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아름다운 꽃들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273호 고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274호 고분의 모습입니다. 탐방로를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분의 유희한 곡선이 아름다워 드라마 촬영 장소라도 유명합니다. KBS ETV에서 방영되었던 안젤리 소녀시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79년 대구를 배경으로 사춘기 여고생들의 성장통과 사랑을 그린 코믹 로맨틱 드라마였습니다. 탐방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로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강의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2012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도심자연마당 조성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40억 원을 받아 2014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불로 고분공원 내 과거 논밭으로 이용되어 훼손되고 방치되었던 공간을 역사문화와 연계한 생태문화공간 창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녹색 휴식 공간과 생태 체험 기회 제공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제1마당에서는 계류 서석지 보건과 자연 초지 및 소나무 군락지를 조성하였으며 제2마당에서는 관찰 데크 및 고분군 축소 모형과 함께
맹꽁이 서식지를 보관하였습니다. 제3마당에서는 물총새와 양서류, 곤충류 서식지 등을 보관하였으며 관찰 데크도 조성하였습니다. 불로법원군의 역사문화와 우수한 초지경관 및 팔공산 올레길 6호수를 활용한 생태탐방호수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제1마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1마당에서는 계류 서습지 복원과 함께 자연초지와 소나무 군락기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제2마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2마당에서는 관찰데크와 고분군 축소 오염과 함께 맹꽁이 서식지를 복원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맹꽁이가 된 재미있는 부부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라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아내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어머니는 며느리가 섭섭해할까봐 야단도 치지 않고 늘 나무아비 탈모만 외웠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자 자꾸만 했던 말을 잊어버리자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하더냐 하니 며느리는 일부러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영감도 내 영감이야요 하자 어머니는 그 말이 정말인 줄 알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앞집 영감도 내 영감, 뒷집 내 영감도 내 영감이라고 외웠습니다. 들에 나갔던 아들이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모르겠어요. 노망이 드셨는지 계속 부끄러운 소리를 해요 하면서 여보, 이 기회에 그러지 말고 물에 빠뜨려 돌아가시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만 아내의 말대로 어머니를 깊은 강에 빠뜨리기로 하고 지게에 지고 강가에 이르자 그만 어머니를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강에서 풍덩하는 소리가 나더니 하늘로 오색 무지개가 피어오르며 어머니가 온몸에 강철을 띠면서 무지개를 타고 애들아 자리끄라 하면서 하늘 나라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아들 외에도 자기들도 강물에 빠지기로 하였습니다. 막상 물에 빠지려고 하니 겁이 나서 지게에서 끈을 풀어 둘의 몸을 꼭 묶고는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고 몸뚱이가 점점 작아지더니 둘 다 맹꽁이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맹꽁이가 된 줄도 모르고 서로 꽁 맸나 꽁 맸나 하는 소리가 나중에는 맹꽁 맹꽁 하는 소리로 들리며 그때부터 맹꽁이 부부는 밤낮듯이 맹꽁 맹꽁하고 울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자, 불로자연마당 조성사업의 제3마당입니다. 물총새와 양서류, 곤충류 서식지를 복원하였고 관찰데크를 조성하였습니다. 올레길 6호수로 활용한 생태탐방코스로 조성했습니다. 봉긋봉긋 솟아있는 고분들의 곡선 사이로 난 1.5km 남짓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마치 천년이 훨씬 넘는 아득한 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 나시면 불로동 고분군을 꼭 한번 산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